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타 라이브. 네, 하방 변동성이 커진 시장 긴급 진단 유진 투자증권 허재환 투자 전략 이사 전화 연결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시장 분위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미국 기술주들의 급락 여파 플러스 뭐 SK하이닉스의 급락 전반적으로 시장 투심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시장 하방을 더 열어둬야 하는 것인지, 과연 시장 하방을 좀 어디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희 한국 주식시장도 그렇고 미국 주식시장도 그렇고 지난해 10월 이후에 10% 넘는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다라는 것을 일단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에 평균적으로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한 7에서 8% 또는 한 12% 정도 되는 평균적으로 한 10% 되는 조정이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늘 나왔다라는 점에서 지금 주가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정상적인 조정의 어떤 양상에서 크게 벗어난 거다라고 보여지진 않고 있고요. 다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한 4.6% 정도 주가가 좀 빠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주가 하락할 여지는 좀 남아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업들 실적 자체는 최근 들어서 그래도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 뭐 그 하반기에도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크게 낮아질 일들이 뭐 업종들마다는 좀 있겠습니다만은 많지는 않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코스피 2700대 초반 또는 2600대 중후반부터는 그래도 주식시장이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600대 후반에서 2700 초반이라고 한다면 지금 거의 그 자리에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흔들림이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하방의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실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좋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컸고 그나마 좀 시장에 버팀목이 돼주지 않을까 기대가 무색하게 오늘 좀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와도 흔들림이 크고 앞으로 또 현대차도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여기도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여기서도 좀 변동성을 키울 것인지 실적과 함께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네, 실적이 이제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냥 조금 잘 나온 정도로는 시장을 좀 흥분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실적들을 보면은 그래도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주가 반영도 나름대로는 좀 견고한 그런 상황인데요. 아마도 지금까지 이제 실적이 좋다라는 것은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 재료가로 보기에는 다소 좀 한계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보면은 뭐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테슬라 제외하면 실적이 나빠서 빠졌다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주가의 상승에 따른 어떤 차익 실현 정도의 흐름을 보인다라는 점에서 주식시장에서 조금 실적 좋은 종목들은 조금 빠졌을 때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실적 시즌 전 끝나는 무렵에서는 어떤 매수 기회가 그래도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그냥 버티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걸까요? 지금은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가 추가적인 하락의 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은 여전히 좀 하방에 대한 압력들이 좀 남아 있고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워낙 빅테크 중심으로만 주가가 좀 올랐다 보니 주식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다소 좀 커질 위험들이 적어도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좀 이어진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빅테크들 기업들의 주식에 대해서는 조금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었던, 그 산업들 중에 저희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와 관련되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들은 최근 들어서 조금 덜 빠지거나 오히려 좀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많이 올랐던 업종들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
그리고 금리 인하와 같은 어떤 앞으로 다가올 재료들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좀 더 가지는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색깔의 변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오른 빅테크 중심으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일부 산업재 관련해서는 관심 유효하다라는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시장 진단 유진 투자증권 허재환 투자 전략 이사 통해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